헐다운에서 다른 탱크를 만나면은, 근데 6도 부각이면은 그래도 헐다운 할만해요? 괜찮을 거야, 아마. 좀 불편한 거지. 알아서 해야지, 뭐. 그러니까 딱 그냥 근접 싸움 하라고 있는 탱크야. 그게 다예요. 정말 8티어의 4306 딱 이런 느낌이지. 관통이 높잖아. 은탄이 227이고 골탄이 289거든요? 그래서 좀 띠꺼운 애들 그냥 대가리 후려치면은 싸대기 맞고 울면서 들어가. 인파이팅 개싸움? 인파이팅 개싸움은 너 무조건 아주 좋아하자는 건데 그건 너무 해도 돼! 되는데! 그런 상황이 나와요?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일단 개싸움 한다는 거 자체가 난 일단 져 있다는 거야. 그거는 와우. 저 자리 좀. 어, 관통 좋아. 아마 이거 타는 분들이 골탄 많이 쓸 건데 골탄 쓰면 확실하게 편해요. 대충 쏘면 뚫리거든. 280 관통이면은 8티어 애들은 뭐 안 뚫리네. 역시 가탱크야. 역시 빵킹타. 뭐 이런 식으로 싸우라고 있는 탱크입니다. 또 이거 나름대로 상판 살짝 들고 있는 각도라서 튕기죠. 이러다가 있는 거예요. 아우 씨 브라해? 오메. 아니 아니 성작. 어이 깜짝이야.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고 싸우면은 여기 쏘면 명치 아픈데 이제 방금은 내가 부각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으니까 상판 들고 있는 각도잖아요. 그럴 때는 잘 안 뚫려요. 각도 빨리지 뭐. 잠깐만 저 지나가도 될까요? 네 먼저 가세요. 처리 좀. 나이스. 이건 뭐 M1쯤이야. 그냥 들어가서 죽여버리면 되지. 너 탄은 있냐? 탄이 없어 보인다 너? 어 있어 보인다? 홀리쉣. 야 뭐야? 아! 하하! 어? 우와! 아니 이거 에밀 귀찮아 죽겠네. 얘들아 빨리 에밀 죽여줘봐. 보일 거 아니야 에밀. 얘들아 이거 좀. 젠장할. 대가리. 나 관통 높아. 스트라브 두 대입니다. 아니 스트라브랜다. 라인 메탈 두 대입니다. 하나가 128이었나 보지. 얘가 150이네.
시발.